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현재 시각 7시 30, 7월 31일 2시 12분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 유튜브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있나? 네, 잠도 안 오고 그냥 술 먹으면 막 그렇잖아요. 진심이 나온다고.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사실 정말 미안하게 공지 안 올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내 유튜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예, 너무 감사드리고. 예. 어떻게, 뭐, 말을 할까 지금도 고민이 되고 어떤 말을 해야 이게 이 감사함이 전달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, 그냥 이 소주병 하나 정도는 정말 제가 쉽게 한번 무너뜨리면서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정도로 감사하다는 걸 그냥 영상을 좀 찍고 싶었어요. 사실은 저도 어느덧 제가 200만 구독자를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한 덕분이 다 아프리카에서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잠시만요. 트럼. 다시 마이크 온.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? 감사하다고만 했는데. 감사하다고 했어요? 응. 감사하다고밖에 안 했어. 근데 이제 한 병은 더 마시겠습니다. 두 병 못 하겠고.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. 저 유튜브 시청자분들. 정말 제가 뭐라고 항상 이렇게 많이 또 조회수 클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시고 저는 그러기 생각이에요. 많은 정말 수많은 유튜브가 있고 알람이 뜨고 정말 많은 유튜브가 올라올 텐데 그 중에 저를 클릭해서 봐주시는 거잖아요. 저를. 예, 네,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거 너무 감사하단 말 이거 하나 전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찍게 됐어요. 아프리카 생방 영상 올리다가 옛날에는 가끔씩 뭐 제가 유튜브 영상도 막 찍고 그랬잖아요. 근데 요새는 제가 올림픽 중계 때문에 바빠서 좀 신경을 못쓴것 같아서 좀 죄송하단 말도 드리고 싶고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뭔가 흘러가는 대로 뭔가 폭포수처럼 뭔가 댐처럼 하나의 뭔가 흐르는 그런 하나의 강물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 사실 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너무 힘들죠. 자영업자분들도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제 영상이 뭐 엄청난 힘이 되지 않겠지만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웃음을 찾으시고 웃으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면 좋을 것 같고
다 같이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. 뭔가 오늘 영상은 뭔가 재미가 아닌 좀 진지함. 다시 도전하겠습니다. 두 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넌 감스트다. 근데 나는 이제 그게 가끔 헷갈려요. 감스트하고 김인지가고. 근데 감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방송이 꺼진 김인식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얘기가 좀 6분이네요. 길어졌습니다. 구독자분들한테 똑같은 말인데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. 예, 항상 구독자분들도 취업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정말 대기업 우리 자기 원하는 곳에 취업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우리 자영업자 형님들 누님들 좀 힘내시고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없어져서 정말 웃을 날이 왔으면 좋겠고 모든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그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더 재밌는 영상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감스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두 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나눠서 하면은 거의 70편까지 갔는데 이제 다이렉트로 가니까 좀 쉽진 않네요. 예. 고맙습니다. 잠 더 안 오겠네요.